어제 오전 맨하탄 방면 링컨 터널 안에서 출근길 버스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휴교일에 철 지정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6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오는 9월부터 발효됩니다. 일요일 오후 12시부터 뉴욕 퀸즈 커닝한 파크에서 뉴욕 어린이 민속 큰잔치가 열립니다.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문호가 또 6주 진전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제 오전 맨하탄 방면 링컨 터널 안에서 출근길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뉴저지 트랜짓 166번 버스가 추돌 사고를 일으켰는데 최소 3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심각한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10일 오전 9시 30분쯤 맨하탄 방면 링컨 터널 안에서 166번 버스가 앞에 가던 사설 버스를 들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소 31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심각한 부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66번은 뉴저지주 버겐필드에서 출발해 테너플라이와 인그루드, 펠리세이즈 팍을 거쳐 맨하튼 폴트 오소리티 터미널까지 운행하면서 평소 한인들도 많이 이용합니다. 따라서 부상자 중에도 한인이 상당수 포함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트랜지 측은 사고 버스에 승객 60명이 타고 있었다고 밝혔지만 부상자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추돌 사고를 당한 사설 버스에는 캐나다 토론토의 한 중학교 8학년생 26명과 교직원 2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졸업여행차 맨하튼을 방문하던 길이었으며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고로 링컨 터널 일대에서는 약 2시간 동안 대규모 정체가 발생했습니다. 아시아 최대의 명절인 설을 뉴욕시 공립학교 휴교일에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을까요? 설의 휴교일 지정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하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대니얼 스쿼드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설 휴교일 지정 법안이 9일 만장일치로 뉴욕주 상원에서 가결됐습니다. 론킴 의원이 상정한 같은 내용의 법안도 현재 하원에 계류 중입니다. 법안의 공동 발의자인 토니 아벨라, 토니 앤 스타비스키 의원은 뉴욕시 공립교에서 아시안 학생은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며 아시안 최대 명절인 설을 휴교일로 공식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레이스 맹 연방 하원 의원과 마가렛 친 시의원 등도 이 법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설 휴교일 지정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유사한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을 받고 올해 초 발효됐지만 휴교 여부는 각 학군의 재량에 맡겼습니다. 하지만 뉴욕시는 연간 180일의 수업 일수 규정을 지킬 수 없다며 2015-16학년도 학사 일정에는 설을 휴교일로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오는 9월부터 미국 내 은행에 만 달러가 넘는 계좌를 가진 한국인들의 정보는 한국 국세청에 자동 통보됩니다. 한국에 5만 달러 이상을 가지고 있는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기획재정부의 주영환 1차관과 마크리퍼트 주한 미 대사는 10일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한국 금융회사에 5만 달러를 초과하는 돈을 갖고 있으면 미국 국세청에 계좌 정보가 통보됩니다. 또 한국인이 미국 금융회사에 개설한 연간 이자 10달러 초과 예금 계좌 및 미국 내 원천 소득과 관련된 금융계좌 정보는 한국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연간 이자 10달러를 현재 미국 금리를 감안해서 수시 입출식 계좌 저축액으로 환산하면 약 만 달러에 해당합니다. 정보 교환은 양국 국세청이 매년 9월 서로 맞바꾸는 식으로 이뤄집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계좌를 갖고 있는 한국인은 물론 한국 내 예금 계좌를 갖고 있는 미주 한인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는 9월부터 한국 계좌에 돈을 넣어둔 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이 한국 내 예금이자 소득을 IRS에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추징금이 부과됩니다. 최근 컴퓨터 게임이나 스마트폰에만 빠져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다른 걸 하고 놀라고 해도 사실 요즘엔 마땅히 나가서 놀 것이 없는 것도 사실이죠. 이번 주말에는 한국의 전통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는 체험 행사가 열립니다. 금홍기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 전통 민속놀이를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뉴욕 어린이 민속 큰 잔치가 오는 14일 일요일 오후 12시부터 뉴욕 퀸즈에 위치한 커닝엄 파크에서 열립니다. 민속 큰 잔치에서는 컴퓨터 게임에 더 익숙한 한인 2세와 타민족 어린이들에게 한국 전통 문화와 놀이가 소개되고 체험하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원광 한국학교와 원광 복지관이 26년째 개최하고 있는 뉴욕 어린이 민속 큰 잔치는 지난해 3만여 명이 참여할 정도로 뉴욕에서는 대표적인 가족 행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원광 한국학교에서 주최하는 어린이 민속 잔치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자손들에게는 뿌리를 찾게 해주고 한국을 모르는 현지인들에게는 한국을 알게 하는 것. 이게 제일 큰 모토입니다. 특히 올해는 민속놀이 외에도 다채로운 공연과 함께 진행됩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단의 뮤지컬 며느리 반기 나라를 마당극 형식으로 각색해 관객들이 직접 무대에 오르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이 무대에 올려질 예정입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여우야 숨바꼭질 같은 전래 동요와 또 놀이를 통해서 배우들과 같이 함께 참여하고 보는 공연이 아닌 가족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연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 어린이 민속 큰 잔치를 통해 아이들은 한국의 문화와 놀이를 이해하고 부모들에게는 모처럼 동심의 세계에 빠져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취업 이민 3순위 영주권 문호가 또 6주 진전됐습니다. 정체됐던 가족 이민 문호도 모든 부분에서 다소 진전했습니다. 2015년도 7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 이민 3순위 숙련공과 비숙련공의 우선 수속 일자는 2015년 4월 1일로 6월과 비교해 6주 앞당겨졌습니다. 당초 7월 문호부터는 동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지만 중단 없는 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업 3순위 문호는 지난해 10월에 6개월, 11월에 8개월, 12월 5개월 등 급 진전된 데 이어 1, 2월에 7개월, 3월에 5개월, 4월 4개월, 5월 3개월, 6월 6주 등 2015 회계연도 들어 9개월 연속 진전했습니다. 한편 취업 3순위 외 1순위, 2순위, 4순위 종교이민과 5순위 투자이민은 6월에도 전면 오픈됐습니다. 가족 이민 문호는 모든 부분에서 3에서 6주 진전됐습니다. 가족 이민 1순위는 2007년 10월 1일로 1개월 진전됐고 가족 이민 2A 순위는 2013년 11월 8일로 5주 개선됐습니다. 2순위 B는 2008년 10월 15일로 1개월 진전됐고 3순위도 2004년 3월 15일로 2주 개선됐습니다. 특히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인 4순위는 2002년 10월 22일로 가장 많은 6주가 진전됐습니다. 뉴욕시가 체납 벌금을 감면해주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90일 동안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그동안 쌓였던 연체료는 면제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뉴욕시의회 재정위원회는 10일 뉴욕시 환경조정위원회가 발급한 티켓의 체납 벌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법안을 시의회에 상정했습니다. 뉴욕시 환경조정위원회가 발급하는 티켓의 벌금이 밀린 개인이나 비즈니스 체납자에게 연체료를 면제해주고 벌금의 최고 25%까지 탕감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뉴욕시 재정국에 따르면 2년 이상 체납된 벌금은 15억 달러에 달하고 이 중 83%는 환경조정위원회가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 항목은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와 공공소음, 업소와 인도불결, 금지구역 내 오토바이 운행 등 다양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재정국은 2016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 1일 이후 90일 동안 벌금 사면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이 기간 중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그간 쌓였던 연체료는 면제되고 벌금 원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특히 법정에 출두할 경우 판사의 판단에 따라 연체료 사면은 물론 벌금의 25%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시의 아시안 인구는 전체 13%를 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안 경찰관은 고작 5%를 조금 넘었는데요. 인구 비율적으로 볼 때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데일리 뉴스는 뉴욕시경 자료를 인용해 현재 시경 내 인종 구성 가운데 백인은 전체 51%로 가장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체 경관 3만 4,631명의 절반이 넘는 17,789명이 백인으로 조사됐고 히스패닉이 9,271명으로 26.2%, 흑인 5,333명 15%, 아시아는 2,218명 5.4%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전체 인구 830여만 명이 백인 43.7%, 히스패닉 28.8%, 흑인 24.7%, 아시안 13.2%로 구성된 것과 비교하면 소수계 경찰관 수는 인구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데일리 뉴스는 이런 불공평한 경찰관의 인종 비율이 앞으로 간부급 인종 구성에서도 백인 중심 현상이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빌 브렌튼 시경국장이 취임한 뒤 서열 2, 3위의 흑인 히스패닉 간부들이 잇따라 사임한 바 있습니다. 한편 아시안 경관 부족 현상은 뉴저지주에서도 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인 최대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즈 파크의 경우 주민 가운데 한인은 51.5%나 되지만 한인 경관은 6%에 그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학생들의 졸업 후 현장 실습 프로그램이죠. OPT 프로그램은 현재 최장 29개월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최장 6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이 현재 최장 29개월까지 허용되고 있는 OPT 허용기간을 최대 6년까지 확대하는 규칙 개정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의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말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출석해 OPT 기간 연장을 위한 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 분야, 소위 STEM 전공 외국인 유학생의 현행 29개월에 더해 24개월씩 두 차례 연장을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또 비스템 분야 졸업자에 대해서도 24개월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OPT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별도의 취업비자를 받지 않고도 전공 관련 기업에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짧은 기간으로 인해 그간 유학생들과 관련 기업들은 이민당국에 기간 연장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공화당과 보수단체들은 이 OPT 기간 연장안이 무책임하고 위험한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봄학기가 이달 26일에 끝납니다. 하지만 약 2주가량 남은 학사 일정 동안에는 오전 수업만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맞벌이를 하는 학부모들의 경우는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 교육국 학사 일정에 따르면 6월 9일과 15일은 교직원 해프데이로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이 오전 수업만 받고 하교합니다. 여기에 대부분의 고등학교들은 오늘 16일부터 25일까지 이루어지는 리전트 시험으로 인해 수업을 취소했습니다. 또 이번 학기 마지막 날인 26일 역시 오전 수업만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남은 약 2주간 학교에 가지 않거나 일찍 귀가하는 자녀들 때문에 학부모들은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모들의 경우는 부담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해프데이가 빈번한 것과 관련해 교사들이 사물을 보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기가 끝나기 전까지 학생 리포트 작성이나 학사 자료 정리 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카르멘 파리냐 시 교육감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난처할 수 있겠지만 교사들도 무척 바쁜 시기라며 교사들은 수많은 문서 작업에 시달린다고 해명했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미국 내에서 아시안 아메리칸 소비자의 구매력은 얼마나 될까요? 미디어 시장조사 전문업체 닐슨이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의 구매력은 1년 사이 500억 달러 이상 증가했습니다. 김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디어 시장조사 전문업체인 닐슨이 오늘 아시안 아메리칸 문화적 결속력으로 미래를 추구한다라는 아시안 아메리칸 소비자 보고서를 통해 아시안 아메리칸의 소비 행태를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닐슨이 아시안 아메리칸 소비자 보고서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 이번 보고서는 그동안 아시안 아메리칸의 시청률 위주로 통계를 낸 것과는 달리 식품, 음료, 건강 및 미용 카테고리 등에 보다 포괄적인 소비 행태가 포함돼 있습니다.
In the Asian community, there isn't a lot of data about what Asian consumers watch or buy, and that's what this report does. This report in particular focuses on what Asian consumers buy and their very high spending power and the opportunity with the Asian customer. 닐슨 측은 아시안 아메리칸 소비자의 특징으로 문화에 대한 강력한 유대 관계와 웰빙 식품과 음료, 건강과 미용에 대한 지출이 높은 것을 꼽았습니다. 31% more likely to eat organic foods and 22% less likely to allow junk food in the home. These are reflections of some of the insights that we uncover in the report that demonstrate this blend and this connection back to the inner well-being.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안 아메리칸은 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의 영양 정보를 살펴보는 경우도 평균보다 23% 많고 피부 미용 제품에 대한 지출도 평균보다 70%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도 아시안 아메리칸은 테크놀로지와 디지털 콘텐츠 부문에서 타인종보다 앞서가는 얼리 어답터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닐슨 측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구매가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반적으로 42%의 아시안 아메리칸이 인터넷을 통해 영화 등의 콘텐츠를 구매하고 31%가 온라인 쇼핑을, 또 29%가 온라인 뱅킹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닐슨은 또 패널 모집의 모범 사례와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의 소비 습관을 보다 잘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기 위해 업계와 커뮤니티 리더들로 구성된 자사의 아테게 아시안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BK 뉴스 김지은입니다. 할리우드 인근 한 도로 위에서 남성 두 명이 난투극을 벌이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운전 중 분을 참지 못하는 이런 행위를 로드레이지라고 하는데요. 사망 사고까지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할리우드 인근 한 도로. 분노를 참지 못한 한 남성이 창문 밖으로 몸을 빼 왼쪽 차량을 주먹으로 칩니다. 잠시 후 운전자들이 밖으로 나와 주먹 다툼을 시작했고 다른 남성은 넘어지면서 마주오던 차량에 치일 뻔한 아찔한 상황도 이어졌습니다. 몇 차례 추가로 주먹을 휘두르며 상대 남성을 제압한 남성은 어느 정도 분이 풀렸는지 재빨리 차를 몰고 사라집니다. 이 같은 로드레이지는 전국에서 하루 평균 수백 건씩 발생하고 있는데 생명까지 위협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엑셀을 밟는다든지 아니면 누굴 쫓아간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서로 이제 감정을 이렇게 에스컬레이트 시키면서 그런 약간 한순간의 판단이 굉장히 많은 걸 잃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로드레이지로 인한 사고는 10년 전보다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바빠진 현대인이 남을 배려하는 여유가 크게 부족해졌다는 지적입니다. 로드레이지 같은 경우는 마음이 급할 때 많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급하게 가야지 되는데 누군가 갑자기 앞에서 끼어든다거나 이제 그럴 때는 더 많이 생길 수 있게 되죠. 또한 이런 분노 운전은 평범한 회사원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어 평소 직장 내 스트레스에 대한 분노 조절 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08년 이후 미국에서 로드레이지로 1,500명이 숨졌고 현재 사상자 수는 점차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고 1년 징역형에 벌금까지 뒤따름에도 불구하고 로드레이지는 미국의 만성 골칫거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버지니아주의 한 사찰에서 옥으로 만든 불상이 신비한 빛을 내뿜어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불심이 깊은 사람에게만 보인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버지니아주의 한 사찰에 세워진 거대한 옥불상. 옥을 통째로 조각해 가격만 55억 원에 달하는 진귀한 불상입니다. 하지만 이 불상을 보기 위해 불교 신자는 물론 관광객까지 몰리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불상에 신비로운 기운이 스며 있는데 사진을 찍으면 직접 볼 수도 있다는 소문 때문입니다. 정말 사진을 보니 불상 주위로 하얀 점들이 무수히 찍혀 있습니다. We say there's some kind of dust in the camera, but you know, every camera, if you have a strong belief, you get it.
사진에 찍힌 하얀 불빛은 불교에서 우주를 상징하는 둥근 모양인 만다라를 닮아 만다라 불빛이라 불립니다. 옥불상은 미국뿐만 아니라 베트남과 호주의 15개 도시를 순회 중인데 다른 지역에서도 만다라 불빛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이 불빛을 찍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You have to believe that it's there, you know. You don't believe you can like a lot of people they take picture they don't come out. 그러나 사진 전문가들은 먼지일 뿐이라며 일축합니다. So if it's dark and you're shooting at night and you have a flash because you're trying to illuminate what you're photographing, you'll see these dust particles show up and the light reflects off of those particles. 다만 먼지 입자가 흐릿하게 찍히면서 실제보다 크게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실이 어떻든 불상의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해 무려 750만 명이 이 사찰을 찾았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런옥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를 해외에 알리기 위해 미국 도시를 순회합니다. 길 할머니는 25일 출국해 12박 13일 동안 미국 4개 도시를 돌고 미 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을 만납니다. 우선 클리블랜드에서는 연합 그리스도교회의 총회 워크숍에 참여해 강연을 하고 캠페인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이후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LA를 방문하는 일정입니다. 뉴욕시가 티스푼 1개 이상의 나트륨이 함유된 고염분 음식 메뉴에 경고 표시를 붙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보건국은 모든 체인 레스토랑에서 하루 권장량 이상의 나트륨을 함유한 음식 메뉴는 소금통 모양의 경고 그림을 표시하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의회는 9월 최종 도입 여부를 두고 투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맨하탄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인 하이브릿지가 9일부터 일반 대중에 재개장됩니다. 1970년대 초 폐쇄된 지 45년 만에 개장입니다. 뉴욕시 공원국은 지난 2012년부터 6,180만 달러를 들여 하이브릿지의 레노베이션 공사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다리는 사람과 자전거 이용객들에게만 오픈되고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롱아일랜드에 거주하는 한인이 자동차 융자업체를 상대로 이자율 규정 위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권모 씨는 지난달 18일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에 센텐 더 컨슈머 US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이 업체가 자신에게 뉴욕주 최대 허용치인 연 16%를 상회하는 25%의 이자율을 적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씨는 소장에서 최소 7만 5천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고 더운 날씨에 밤늦게는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5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은 73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흐린 가운데 가끔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가 예상되고 덥겠습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